말했는데. 안녕 재원이 형 하면 안. 아 지워야겠다 이거. 아. 와. 졸업식 언제 한다고 그래서? 22일이요. 중학은 22일. 그 네, 2월. 학생회대학교는 2월. 몰라. 며칠은 몰라? 어. 아, 그래? 야 그럼 진짜 곧 졸업식이다 너네는. 네네네. 그치. 졸업식 날 뭐 먹는지 알아? 짜장면 먹는 거야. 짜장면. 먹어요. 아니 급식 말고. 아. 짜장면 사 먹어야 돼. 언제까지 급식 먹으려고 그래? 수빈아. 아니 왜 먹냐고? 그냥 먹어왔으니까 먹는 거야. 먹어왔어. 그날 맛있어. 안 먹고 치킨 먹는 거. 어? 치킨 먹어야 돼. 치킨 먹는다고? 거기는 건너무시네. 근데 그날 짜장면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왜냐면 졸업식이 보통 춥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운 날 딱 졸업식하고 몸이 이제 딱 추워졌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딱 먹으면 아우 맛있어. 나도 짜장면 먹었어. 나 정확히 기억나. 초등학교 졸업식. 졸업하고 이제 엄마 아빠 형 누나 같이 또 학교 근처에 있는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하고 탕수육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뭔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 그거 먹는 거. 치킨은 잊어버릴 것 같아. 하도 많이 먹었어. 치킨은 하도 많이 먹었어. 짜장면을 자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아, 자주 먹어? 아니요. 치킨보다 밥이 싼데. 중학교 1학년 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다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영원히 중학교에 있고 싶어요. 원래 중학생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거 그러면 나는 유빈이는 중학교 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수영이는 어때? 어때? 몰라요. 너희 박세영 처음 됐어. 몰라요. 세영아 중학교 때는 신경이 어때? 몰라요. 그냥 그래? 근데 얘들아 진짜 훨씬 재밌어. 그래요? 진짜 훨씬 재밌어. 훨씬 재밌어. 스펙타클해? 스펙타클해. 판타스틱해. 말하기로는 지옥 같다는데. 누가? 누가 말하기로는 성민이가? 아 이렇게 거짓말 친 거야. 진짜 재밌어. 일단 뭐가 재밌냐? 애들이 이제 조금 이제 한 살 더 먹었잖아. 친구들도.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좀 더 재밌게 놀아. 확실히 그건 있는 거야. 초등학교 때는 좀 초딩처럼 노는데. 초딩처럼 노는 게 뭔데요? 초딩처럼 그냥 운동장에서 야 신난다 막 이런 거. 그러진 않는데요? 그러진 않는데요? 근데 게임하는데요? 운동하면 안 나와요. 게임만 해요. 그건 문제가 있지. 그건. 중학교 때면 애들이 이제 코너도 가고 마라탕도 먹으러 가. 그거 지금 다 하는데요? 지금 다 한다고? 네. 네. 지금 다 하는데. 초딩들이 어디 있어? 씨. 코너 빼고 다 해요. 코너 빼고 다 해요? 아 저희 친구들 다 커져봐. 아, 그래, 다 해요 다 해요. 마라탕도 혼자 먹으러 가? 친구들이랑? 네네네. 너무 컸는데? 그럼 달라질 게 없겠다 야 미안하다. 네. 아니야 근데 중학교 훨씬 재밌어요. 중학교가 훨씬 재밌어. 그냥 중학교 축제 하잖아. 너 축제 해봤어? 네. 해봤다고? 네. 학교 축제 안 해봤잖아. 학교 축제요? 해봤어? 예전에 막 가요제 하고 이런 거 해봤어? 가요제가 뭐예요? 노래 부르는 거. 노래 장기자랑. 아 그거 반에서 해봤어요. 아니 전교생이 와서 하는 거 이런 거. 우와 재밌겠다. 싫어요. 대박이야. 거기서 이제 만약에 유빈이가 나가서 춤을 췄어. 어? 출수 받는 거? 어 저희 학교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다 췄어. 그런 거 있어요? 어?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찬 3학년 오빠도 와 쟤 누구야? 너무 이쁜데? 야, 쟤 이름 좀 알아와. 3학년 오빠들이 딱 와가지고. 유빈아, 쌤 말 들어봐. 애프터 라이크 딱 쳤어, 유빈이가. 네. 3학년 오빠들이 와가지고, 잘생긴 오빠들이, 3학년 오빠들이 와가지고. 아이소가 생긴 오빠들이 와가지고. 진짜 있다니까, 중학교 가면 애들이, 남자애들이 폭풍 성장을 해. 아이돌. 초등학교 때까지는, 잠깐, 지율이 봐봐. 남자로 느껴져? 아니요. 애기잖아, 애기. 근데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넘어가는 순간 키가 엄청 커. 아, 제 친구. 여자애들 따라잡기 시작해 이제. 남자다운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아, 그런 별로 없어. 보통은 보통 여자들이 초등학생까지 크고 초6부터 중1 올라가면서 이제 남자애들이 키가 많이 든단 말이야. 왜 엄청나. 아이돌 같은 애가 와가지고 유빈아 한 번에 둘이 너무 멋있다. 장인가. 너네 여자친구 하지 않을래? 너무 설레겠지. 아, 너무 설레. 진짜 잘생겼어. 차은우. 차은우가 또.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가만 있어봐. 어때, 유빈아? 그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근데 안 잘생기면 어떡해요?
안 잘생기면? 그럼 무시해야지. 그럼 무시해야지. 오빠 반으로 돌아가세요. 오빠 반으로 돌아가서 말 걸지 마세요. 오빠가 아니고 선배님이라면. 아이 뭐 선배야.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겨. 재밌어. 오, 세연이도 이제 어? 등교길에 어떤 자신이 높아가. 거먹이 많이 무거워 보이는구나. 거망을 좀 들어줄까? 그럼 박세연 그렇지. 몰라요. 그러겠지.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요. 번호 좀 주지 않을래? 몰라요. 그렇죠. 그러겠지. 싫어요, 안 돼요. 원해요. 오늘 재밌었더니 말해볼 사람. 유빈이, 유빈밖에 없네 오늘. 저는 오늘 학교에서 재밌는 일은 아니고 수능을 봤어요. 수능? 아니 그 사회 있잖아요. 막 뭐 유빈과 보시기 그 저희들 수준에 맞게 나온 것만 선생님이 프린트에서 뽑아줬거든요. 어땠어? 아니 제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어렵습니다. 8개 중에 5개를 맞췄어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야? 관절 이상 을 맞았는데 잘한 거. 아 근데 진짜 쉬운 것들을 틀렸어요. 제가 5학년 때 사회 공부를 아예 그냥 안 하고 거의 어려운 거 맞았으면 잘한 거지. 아니, 잘했어 유빈아. 잤어요? 거의 반절 이상 맞았으면 잘한 거야. 난 앉았어도 못 봤는데? 항상 긍정적으로. 네. 승민은? 저는요 저 하나 있어요. 진짜 처음에 봤네. 지울게. 네? 한번 기다려봐. 저 제가 그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전이 된 거예요. 존재? 근데 아니 선생님이 갑자기 커튼 그냥 올리고 수업하자고 그래서 실망했다가 애들 갑자기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그 선생님이 첫사랑 얘기해주셨어? 네. 우와 그렇다. 우리 방송했는데? 첫사랑 얘기 또 애들이 첫사랑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거 못 참지 이거. 두 시간 까먹었어요. 두 시간을 까먹었어? 네. 선생님 첫사랑 몇 명인데 두 시간이나 걸렸지? 두 명? 아, 첫사랑 한 사람에 두 명씩 해서 첫사랑이랑 둘 사랑 얘기해주세요. 둘 사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선생님 말해주시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말해주시지 않았어요? 네 첫사랑 얘기해줬냐? 아니요. 첫사랑이 누구였어요? 말해주세요. 누구예요? 선생님 나중에 심심하고 얘기해줄게요. 아니 제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춤동작을 다시 배웠던 거예요. 아 그 춤? 네. 또 배웠어? 야 해봐. 네? 안 돼요 이거 진짜 안 돼요. 너를 위한 자리. 저번에는 진짜 형편없었죠 이거. 아니 저거 불쌍해요. 하필 아니 빨리 가 그냥 춤이래요. 하필 아니래요. It's your time. 지율 time. 아니에요. 지율킴 나가. 아 재미없다. 노잼 진짜 노잼. 안 춤까지 안 나고 지율아 너가 오늘 추면 내일 우리나라 포르투갈 2대0으로 이길 수 있어. 어? 말도 이건 안 해? 포르투갈 2대0 2명 원하는 댄스 타임. 너도 원하는 자리. 너도 원하는 댄스 타임. 근데 이게 좀 느릴 수 있는 괜찮아.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 불을 꺼야 된다. 근데 파피는 아닌데. 비트를 넣어? 그냥 춤인데. 이거 춤. 알았어. 무슨 춤인데? 아니 아까 배운 아니. 아까 내 시작한 게 똑같은데. 화요일날. 알았어 해봐. 화요일날 배운 거를 내가 빨리 하겠죠. 원. 좀 늘은 것 같은데? 좀 늘었는데요? 좀 늙었다고? 네 끝났어요. 아 늘었다고? 그거를 이틀 동안에 배운 거예요? 아니요 좀 늙었다는 줄 알았어. 아니요? 그럼. 두 시간이요? 그러니까 한 시간씩 이틀을 걸려서 그 등장을 배운 거야? 네. 와 정말 엄청난 동작이네. 네. 야 유빈이는 너 춤 언제 쳐줄 거야? 아, 너 춤 배우잖아. 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 찾아봐. 왓츠 애프터 라이프. 뭐야 그 하이프 보이 뭐야 그거. 아 그거 줄 줄 알아요. 살짝 쳐봐. 오! 우와! 진짜 쳐줄 거야?
오케이. 신나게 이제. 우리 드디어 이제 춤을 춰요? 어? 풀이 엄마? 어, 풀이 엄마. 아, 노래 틀어야지. 노래 틀어줘? 아, 노래 틀어줘야 돼요. 톤이 올라야 돼요. 알았어. 너무 크게는 못 틀어준 거. 아, 너를 위한 자리. 하이프 보이? 네. 하이프 보이. 아, 네. 후렴 부분? 이지영 있었으면 완전 좋았는데. 이지영 뭐다야? 처음 달려는데. 후렴? 너 잘 춘 게 있네. 아, 너무 아까. 카메라 조심. 아. 후렴 보고 있어 이제. 이거 못 봤지, 방금 지나가. 야, 이게 완전 춥네. 우와, 나 봐라. 나 팔았어. 아, 하지 마! 나, 나 돼. 와, 유민아, 야, 박수, 야, 박수. 와, 야, 너무 춥네. 됐어, 그만, 박수, 그만. 야, 야, 하나 건졌다. 우와. 어, 맨날 유진 이상한 춤만 추다가 드디어 우리 학원에 어? 야, 은빈아. 네? 너 지금까지 이런 탤런트를 감추고 있었어? 탤런트. 너 아이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너 아이돌. 저희만 어? 저는 연습생, 연습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며칠 동안 했었어? 이거 옛날에 배웠네. 와, 진짜 잘 춘다. 맨날 그 이재원 그 저세춤 보다가 어? 그 우카인 이런 것만 추다가 제로춤 너무 퀄리티 아니야 재원이 형 이것도 쳤어요 뭐 Let it be Let it be 그건 춤이 아니잖아 손짱짱이 있잖아 Let it be you 대박이야 다음에는 애프터라이프 추죠 그것도 알아요 애프터라이프도 알아? 네 진짜? 와 다음엔 애프터라이프 새끼 추러 가 새끼 나는 새끼 다음엔 애프터라이프 보는 걸로 애프터라이프 자 우리 어디 할 차례입니까? 75초 75초? 네 진짜 딱 맞네 이제 아 우리를 따라가고 이제 또 늦출 때 되지 않았어요? 어? 안네 아니야 재원이가 이거 보면서 유빈이 춤 보고 웃겨 자빠질 것 같은데요? 본인도 분발해야겠다는 생각하겠다 아, 그러면 재원아 집에서, 분발해 집에서 새삥을 맞는 쓰는 거지 난초바이 타고 내 자, 가봅시다. Think 먼저 볼게요. 나는 What comes to mind when you hear the word hell? 너가 지옥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냐고 했네요.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냐고 했네요. 사후세계예요. 아, 악마요. 사후세계. 또. 악마요. 악마. 또. 사탄. 그, 아 맞다. 악마니까 생각났어. 아까 누가 그랬잖아. 호랑이도 제발 한번 온다 그거 제발 했죠. 아까 승미 왔을 때? 제저 그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호랑이도 제발 한번 Hell to come 네? 어 선생님이 저번에 알려줬던 내가 알려줬던 것 같은데 그지? 네 아니요 승미 오기 전에 악마가 어승선자도 생각나요 웰컴 투 헬? 기억나는 사람 웰컴 투 헬 웰컴 투 뭐라고 하냐면 Speak of Tiger Devil. Speak of the Devil이라고 합니다. 악마도 제말하는 거. 어 맞아요. 악마를 말하면 악마가 찾아온다 이런 뜻이. 어. 악마. 그래서 어 악마. 진짜요? 어. 호랑이도 제말하고 온다를 영어식 속담으로 Speak of the Devil이라고 합니다. 악마. 네, 나중에 써먹으세요. 외국인 만나면. 그렇죠? 외국인이 막 걔 지금 뒷담 가고 있었는데 외국인 딱 들어왔어. 어 Speak of the Devil. 무슨 거야? 악마. 뭐라고? 악마. 또 지옥하면 또 뭐 떠올라? 지옥하면은 사탄이요 염라대왕이요 염라대왕 어? 사탄 뜨거운 거 천국 소용파 지옥하면 죽으면 죽으면 가는 거? 확정이야? 소용파는 지옥되고 확정이야? 세연파 근데 뭐든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총면면 아 빨간색? 빨간색은 거 아 총면면 지옥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지옥은 있다 있겠죠? 사후세계는 사후세계 있다. 사후세계 있겠죠? 천국과 지옥은 있다. 없다. 그저 그런데. 죽으면 그냥 다 끝이다. 그저 그런데. 아 그래요? 환생이란 있을까? 본인은 천국 가, 본인은 천국 갈 것 같다. 뭐 없어? 약간 신상 이제는 이렇게 손들 것 같아.
본인은 지옥 갈 것 같다. 아, 진짜 왜? 지훈이 왜? 저요? 왜 지옥 갈 것 같아? 거짓말 많이 쳤어요. 아, 누구한테? 엄마한테? 아니요. 어. 친구한테요. 지훈은 거짓말 많이 쳤어요? 유빈이는? 인생이 어. 지옥이 같습니다. 뭐고? 인생이 지옥이. 야, 저놈만 얼굴이었어. 어? 웹툰 많이 봐보겠어. 왠지 지옥하면 웹툰만 봐. 13살이 그런 말 해도 됩니까? 네, 지옥가요. 수빈이는? 인생이 지옥가겠습니다. 그냥 그럴 거 갈 것 같은데요? 그럼, 아 근데 수빈이 염색한 거 너무 이쁘다. 응, 염색 사줄게 됐는데요? 아 그러니까. 아니죠. 그 뭐야 갈색 브릿지 넘어가 이게 훨씬 이뻐요. 아 맞아요. 어 훨씬. 수빈이는 왜 지옥 갈 것 같아? 저는요. 오빠를 많이 괴롭혔습니까? 아니요, 오빠가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면? 너 오빠도 지옥으로 넘어가고? 사실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천국 갈 사람이 왜 없어? 왜냐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해야지 안 그러면 어. 죽어요. 거짓말을 해야 안 죽는다고? 아니, 그 반대. 거짓말을 안 하면 죽는다고? 그럼 죽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 그리고 거짓말을 해도 뉘우치면 되잖아. 아,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잘못은 인정한다 이렇게 회개하면 되잖아. 그렇지? 지용이는 왜 거짓 지옥 갈 것 같아? 사람은 다 가지 않아요? 사람은 다 지옥 간다고? 네. 사람들이 안 가? 그렇죠. 왜? 천국도 갈 수도 있잖아. 그럼 동기부여자들. 왜? 야 너네 왜 이렇게 비관론자들이냐? 난 천국 가야 할 것 같은데. 너무 종교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딥한이요? 딥한? 딥한? 딥한 거 알고 딥한 거 알고 종교적으로 딥하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선생님은 딥한. 개인적으로 믿는 종교가 있고 맞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종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 네. 수업 시간에 아무튼 도불어민주당 태연아 뭐라고? 아니에요. 도불어민주당이 왜 와가지고 지용 얘기하고 있는데 동공장에 나와가지고 세연파 성당 세연파가 지옥 갈 것 같아? 천국 갈 것 같아? 몰라요. 중승에서 해내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볼때 유재석이 와도 박세현은 인터뷰가 가장 힘들 것 같아. 유재석이 와도 아 이 학생은 정말 어, 유키 존도 블락 해가지고 박세현 딱 섭외해서 얘기하는데 어 세연 학생 몇 학년이에요? 몰라요. 이거 문제 탄 거예요? 몰라요. 그러지 마, 태연아. 나중에 유퀴즈. 유퀴즈? 몰라요. 해봐. 알겠지? 유퀴즈? 몰라요. 자, 아무튼, 지옥에 대한 얘기인가? 아무튼 들어가 봅시다. 자, imagine a burning hole that is about 70 meters wide and 30 meters deep. 약 70m 넓이, 그리고 약 30m 깊이에 타고 있는 구멍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Is it the door to hell?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문일까요? Actually, 사실, it is called the door to hell, but it's just a famous tourist attraction in Darbaza, a village in Turkmenistan, Karakum Desert. 사실 그것은 지옥의 문이라고 불리우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카룸 카라쿰 사막에 있는 어, 좀 발음이 어렵네요. 한 마을에 다바자라는 곳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밑줄.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포인트 넘버 원. 오늘 예문을 안 쓰니? 과연 그럴까? 아, 저번에 숙제 아니 다 잘해서 안 한 거야? 아, 쓰면 안 돼요? 왜? 시간대 올라고? 시간대 올려. 내가 네 마음을 모를 것 같아. 아니요. 투어리스트 어트랙션 하면은 관광 명소 될 뜻입니다. 여행 가고 싶네요, 그죠? 네. 날씨가 추우니까 일본에 거기 지금 욕한 가가지고 온천 가서 놀고 싶네요. 아, 욕한이요? 원숭이들이 달걀 빼는 몸이요? 아, 거기요. 아, 원숭이들이 뭐, 뭘 빼? 달걀. 달걀 빼? 쌤이 옛날에 오사카 갔을 때, 네. 오사카 갔을 때 이제 교토를 가려고 했는데 교토를 못 갔어, 그때. 교토를 가가지고 그때 온천을 갔어야 되는데. 왜요? 어? 왜 못 갔어요? 거기 예약을 해야 돼. 아. 거기 오사카에서 버스 타고 30분 정도 가야 되거든.
근데 그 버스를 예약을 해야 돼. 그 버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아, 온천 가고 싶네요. 온천. 아이 그럼 하지 마. 여기가. 자 우리 가봅시다. 여기 좀 짧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죠. 줄킴? In 1971, scientists started digging for natural gas in this area. 1971년 과학자들은 이 자연가스 지역을 파기 시작했다. 이 지역에 자연가스 지역을 파기 시작했다. 좋아요. 그 다음 유빈. However, the ground around the site collapsed, creating a huge. 유빈아, 우리 유빈이에서 한 번씩 발음으로 좀 재미를 주긴 하는데 후게 하면 안 되고요. Huge. 그리고 이제 너무 귀엽지 않니, 우리 유빈? 춤잘추는 우리 유빈이. 언니 아직도 여기. 다음에 봐. 그러나 그 지면 주위에 밑 주위 위치? 그러니까 around the site 그 위치 그, 주변에 그 위치 주변에 지면이 순 곧 붕괴되었다. 어 붕괴되었다. 그리고 뭘 만들었다? Create huge hole. 큰 구멍. 어, 큰 거대한 구멍을 만들고. 어, 새로운 애예요? 아, 아, 네. 절제? 어. 새로운 거 같아요. 아, 호지. 호지? 어, 나는데. 어, 누가? 오늘 왜 저희 번으로 안 와요? 어? 저희 번으로 안 와요? 안 오네? 주원이 알아? 네? 누? 아, 이름 본 건 줄 알았네. 주원이? 이름이 한주원이에요. 정주원인가? 어, 근데 저희 번호로 나이스 남자다. 너네만 사람 많잖아, 이게. 없네? 많이 없어요. 재원이 오면은 7명이잖아. 아, 맞네. 옛날에 재원이 있지 마. 재원이, 재원이 아직 살아있어. 재원이 형, 기억할게. 재원이 still alive. 재원이 있어, 아직. 잊지 마. 재원이 형, 기억할게는 뭐냐. 우리 마음속 거야. 우리 마음속. 좋아요. 그 다음에 수빈, then. Then. Poisonous gas began escaping through the hole. 그때 유독성의 가스는 그 구멍을 통해 새어나간다. 그 escape 원래 탈출하다죠? 네. 근데 가스가 탈출하는 게 아니고 가스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거겠죠. 오케이. 그 다음 세운파. 세운파. 이 올더 성 알려줘. 어. In the area, the okay. 됐습니다. 그러니까 burn off 하면 태워서 off, 없애버리는 거겠지요? 그렇죠? 자, 거기 중요한 거 두 개 나오네. In order to 밑줄, in order to. In order to. 처음 하는 건 아닐 텐데 중요하니까. 인어짜는 세연이가 해석 잘했죠? 뭐라고 해석했지 세연이가?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뭐하기 위해서. 아, 이걸로 예문 만들 것 같은데? 그런 죄송한 소리 하지 마. 죄송한 소리? 동의어 그럼 기억나겠네. 예문 만들었었으면 쌤이 동의어도 적어줬었을 텐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없어. 여기 없어. 못 찾을 것 같은데. 제가 쓸게요. So. 아, so. 에 뭐가 안 돼? 누가 안 돼? 어? 어쩔 사 없네? So, as to 부정사라는 동의어입니다.
네, 복습 노트를 조금 썼더니 중 1반이랑 초 6반이 아주 그냥 엄살이 아주 늘었어. 안 되겠어. 7개씩 써야 겠어. 에? 저는 그렇게 쓴다. 강하게 키워야겠어. 강하게 키우다고요? 포인트 3개 쓰면 선생님 오늘 왜 이렇게 포인트가 적어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포인트 3개 쓰면 너무 하! 뭐가 뭐라고? 로아. 왜? 로아. 아, 우리 학생이 맨날 점 찍어주는데. 맞아요. 머리에 이렇게. 여기다가 점 찍을 거야. 이게 뭐예요? 초에 탄생. 로아. 네, 해줄게. 아, 괜찮아요. 사양할게요. 저거 지워도 뭘로. 아, 근데 머리만 이렇게 하는 거. 머리만 하면 지나치 이러고 있을 때 웃기지 않겠냐? 여자애들이 딱 하기 좋아. 이마 딱. 세영파. 마파. 마파. 자, 그 다음에 뒤에 decide to 밑줄 decide to 그것도 포인트. 뭐? 너무 좋지? 네. 아, 너무 왜 이렇게 적어요? 그렇지. 너무 적어요. 간신들. 너무 적은 진짜 적은들 하는 게 낫겠어요. 춤잘 추는 우리 간신들. 간신들. 간신. 자, decide to 동사 원형하면은 뭐뭐를 결정하다, 결심하다 이런 뜻이. 네. 훗. 하. 훗? 왜 훗이야? 갑자기 기웃어? 아니요, 아니에요. 점 찍어요, 점 찍어요. 막방에 정말. 주윤이 요즘에 액세서리 안 하고 오냐? 뭐야? 귀걸이 안 해요. 귀걸이 안 하고 목걸이 안 했네? 투명이에요. 어? 투명이에요. 투명이에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데요. 어? 아닌데, 나 나쁜 사람인데. 그거 나쁜 사람 눈에만 보이냐? 나 보이네. 야, 착한가 봐. 나 안 보인다. 나 안 보인다. 자, 됐죠? 다 썼나요? 네. 그 다음 수영팝 베이스 아웃. 앞에서부터 설명한 그들은 thought가 뭐야? think의 과거지? 생각했다. 과거니까. 뭐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only a few days. 오직 며칠밖에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쵸? a few 기억나니 이거 얘들아? 어가 붙으면 무슨 뜻이야? 조금이라도 긍정. 부정. 어가 없으면 부정. 부정. 그래서 a few는 약간 있는 거고 그럼 few는 아예 없어요. 거의 없는이란 뜻이지. 그다음 little이랑 few랑 차이가 뭐야? 셀 수 있는 거랑 셀 수 없는 거. 누구가 셀 수 있는 거랑 쓸 수 있는 거야? a few. little은 little 셀 수 없는 거. 아주 복습부터 안 쓰기 아주 처절한 처절한 선집 뉴빈 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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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승민 even more than 40 years later however the form is still burning. 그래서 40년이 뒤에도 근데 모어야 되니까 이상일까 이해할까 모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상이겠죠? 그러면 more than 40 years니까 40년? 이상? 이후에겠죠? 이후에도 the hole 그 구멍은 is still burning 여전히 불타고 있다 그렇죠? 40년 이상이요? 40년이 지났네. No one knows when this huge fire will stop. 아무도 이 큰 불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 Maybe, 아마도 you will visit the door to hell before it stops burning. 아마도 그것이 타는 걸 멈추기 전에 당신이 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고 싶어요? 아니요.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죠? 아, 투르크메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여러분들이 굳이 갈. 그 나라가 손에 어딘지 아세요? 어디 대륙에 있는지 나 잘 몰라. 근데 들어보긴 했어.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어.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 한번 검색해 볼까? 어디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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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크메니스탄. 그쪽 주변에 왠지 있는 이름은 나라냐? 저기 중동이나 이런 데 있을 것 같은데. 터키 쪽 나라에 있는 나라는? 투르크. 터키가 나라인데? 아. 터키 쪽 주변에 있는 나라. 어, 맞아. 오. 오. 봤어? 예? 그냥 이름이 터키랑 비슷해서요. 그렇죠. 근데 터키도 이름 바꿨잖아. 네, 피르키. 피르키. 비슷해요? 피 뭐시지? 피르키. 피르키예요. 피르키. 피르키. 피르키라는. 하도 터키하면 애들이 칠면조밖에 모르니까. 그죠? 터키 아니야? 칠면조. 칠면조가 영어로 터키야. 터키 아이스크림. 터키 아이스크림. 자, 답책 갑시다. 1번의 답은? 5번? 5번. 오. 거기 데케이드 밑을 쳐봐. 이 4 decades. 데케이드가 무슨 뜻이죠? 거기 1번에 5번 보기에 4 decades 있잖아요. 데케이드가 뭐죠? 원래는 10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네. S가 붙었으니까 몇십 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타고 있는 큰 구멍이고요. 2번의 답은? 2번! 4번! 땡! 4번! 땡! 3번! 땡! 1번! 5번입니다. 아~ 앞으로 40년 동안 더 타오를 것이란 말이 아니라 아~ 40년 동안 이미 타왔죠. 아~ 그 이후로. 어? 거의 다 나온다. 10년 다 했다. 그 다음에 3번 Circles Number 1. 과학자들은 그 구멍이 얼마나 탈지 예측하는 걸 실패했나요? 아니요. 아니죠. Number 2. 어? 맞죠? True죠. True. 아. 왜냐면 과학자들이 이거를 끌려고 이거를 burn off 했잖아요. 근데 막 계속 타기 시작했잖아. 아. 본인들도 예측 못한 일이겠지. 맞는 겁니다. True. True. 2번 지옥의 문을 방문하는 것은 곧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없죠? 여러분들도 방문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4번 첫 번째 빈칸은 escaping. 두 번째는 protect. 세 번째는 우리 포인트 1번이었던 tourist attraction이 숙제! 아, 숙제 너무 잘하겠다. 이번에 제발 먹어요. 야, 숙제 진짜 잘 적어, 얘들아. 네. 네. 야. 정신 차려. 와, 12월 1일이에요? 네! 미쳤다. 아, 진짜 춥던데. 오늘 너무 추워요. 오늘 진짜 너무 춥지 않아요? 네. 체감온도가 영하 9도래요. 아니, 오늘 아니야, 새벽. 영하 10 몇 도야? 오늘 새벽에 아침 일어나가지고 7시에. 네. 7시에. 어, 바로 진짜. 잠깐 편의점 가려고. 네. 나갔는데, 나 진짜 나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아. 심장이 아파. 너무 추워가지고. 내가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 알겠지? 네. 나도 입고 왔지? 응. 자, 버클너트. 버튼에 실수로 파카만 입고 왔어. 3번 파카. 예문은 안 줄게요 이번에는. 와. 오, 리액션 좋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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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